조용히 말씨. 대한독립운동 136기구다 13.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뭘까? 국만 좀 같이 이야기했어 있잖아. 요즘 국장 뉴스랑 이거 13부에 갔는데 이때 바로 국장은 없습니다. 이지원 우리 지역 의원이 이것이 대한민국과 국을 플레이가 함께에게 가능했던 플레이. 놀라운 플레이가 계속되도록 대한민국의 게임 스타트업을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플레이를 응원합니다. 구글 플레이.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새로운 방향이 될 그들의 움직임은 더 메인스트림. 대한민국 사회도 비하 movement that inspires. 자 이제 우리 지금 소련 연예주잖아. 연예주 블라딘 포스도 있고 바로 연예주 작년 수도 똑같이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가면은 여기는 소련 땅이야. 지금 소련 일본이 종차하면 소련 땅이야. 공산화되고 그런데 이 지역에는 지금 기존의 그 러시아하고 지금 이제 볼셈이 기억나는 17년에 저 우랄산맥 있는 모스크바 좀 공산화됐어. 그 이 지역은 아직까지 공산화되어가지고 자본주의 공과 공산주의 서로 싸우고 있어. 그때 러시아가 이 당시에 내전 중이었거든. 내전 중이었고 그때 누구누구랑 싸운다? 러시아 백색군. 백색군이 바로 자본주의 군이야. 백색군. 알겠나? 그리고 적군이라 하거든. 적색군이라 하기도 하고 소련 적군이죠. 소련 적군. 자 누구겠냐? 백색군은 말 그대로 자본 기존 자본주의 군이야. 잘 봐 자본 자본주의 군도 적색군이 바로 뭐겠나? 소련 공산주의. 자 그러면 이거 대답을 해봐. 이 내전 중일 때 대답해봐. 소련이 적 내전 중인데 과연 우리 독립군은 일상적으로 소련을 건너가거든. 소련을 건너가서 우리 백색군 편을 들었을까? 적색군 편을 들었을까? 힌트를 주면은 일본이 바로 여기서 누구 지원했냐면 일본 자본주의 군을 지원하고 있었어. 따라서 우리 독립군 누구 지원했냐? 바로 소련 적색군의 편을 들었다. 방향이 되기 위한 게 아니라고 이거는. 알겠어? 왜냐하면 이 적색군이 소련 공산군이 뭐냐면 자기들을 도와주면 이 내전에서 승리하고 나면 이 지역에 우리 독립군이 땅을 주겠다고 했어. 일방구라 해서 땅을 주겠다 해서 그걸 믿고 이동을 끝내는 거야. 그래서 소련으로 이동이 가능 갖게 되는 거야. 그리고 소련의 그다음 여기에 있는 도시가 뭐냐 여기에 바로 러시아 말로 스보보드리. 오늘 그 알렉시에프스크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원래 스보보드리라고 스보보드리. 러시아가 나온 모스크바 유학 하고 왔는 애가 내 소편에 친근한 애가 있어. 걔한테 물어봤거든. 스보보드리 뭐냐 하니까 아 예 러시아 말로 자유라는 뜻입니다. 그래? 블라디보스토크 돌아온다고 해삼이가 뭐냐? 그 러시아 말 블라디보스토크 승리하거든 하더라고 해삼이. 그리고 이 스보보드리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냐? 자유시간. 그래서 바로 이 여기에 갔었구나. 여기에 갔었는 게 드디어 마드리야. 우리가 누구 지원했다? 자 그대로 숙제했다. 일단 소련으로 이동 북쪽으로 갔다가 이제 소련으로 이동해 가거든. 21년에 소련으로 가서 바로 어디에 머물게 된다? 자유시 스포보드 자유시로 자유시로 그때 우리나라 것처럼 프리 시티 아 프리덤 시티 뭐 자유시네. 이게 소련판으로 번역하면 스포보드 우리 한자로 번역하면 자유시 소련 땅이야. 저 위에 있는 스포보드 여기 알겠어? 여기에 갔는데 어디 봐 자유시에 갔잖아. 자유시에 가서 우리가 누구 지원했다고? 잘 알겠습니다. 소련 적